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닭볶음탕면과 막창구이를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드디어 부활한 불닭볶음탕면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 국내에 출시가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외에만 판매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닭볶음탕면 먹방을 검색해보면 해외에서 판매하는 걸 직구로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으면 라면 한 봉지에 거의 4-5천원씩 주고 구매를 해서 먹었을지 진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의 사이드는 훈제 막창을 준비했어요. 불닭볶음면이 소세지나 기름기 많은 고기들이랑 진짜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소시지 느낌이 나는데 기름기도 꽤 있는 고소한 훈제 막창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맛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막창 먼저. 와, 이거 잠깐만. 맛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요? 국물 먹어볼게요. 아, 매워. 아니, 처음에 먹는데 약간 오모리 김치찌개 같은 그런 뭔가 김치스러운 그런 향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불닭볶음면을 이렇게 좀 탕처럼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좀 맛과 향이 많이 다르네요. 아, 진짜 신기하네. 이거 아까 훈제 막창 구우면서 제가 몇 개 먹었는데 훈제 막창도 엄청 매운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매운 거랑 둘이 만나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닭 먹다가 먹으니까 야, 얘는 그냥 훈제다. 거의 소세지 같다. 근데 이거 뭔가 계속 들어가는 맛이다. 엽떡 매운맛도 뭔가 매운데 그래서 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들어가잖아요. 얘도 약간 그런 류네. 맛있는데?
불닭볶음탕면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알 것 같아.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매운데 계속 먹네. 이거 큰일 났네. 처음에 불닭볶음탕면 먹으려고 했을 때 약간 막 닭다리살이나 이런 거 같이 순살로 넣고 끓이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그것보다 이렇게 약간 기름진 무언가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처음 먹었을 때 뭔가 약간 김치향 같은 그런 뉘앙스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계속 깔끔하게 이게 먹을 수가 있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 돼지 막창에 불닭볶음 탕면 먹어봤는데 둘이 궁합 아주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이렇게 드셔보세요. 자, 그러면 마무리송 불러보죠. 하나, 둘, 셋! 불닭볶음 탕면 후루루 고소한 막창과 함께 먹어봐 어묵 돼지 막창 넣어 막창 불닭볶음 해 먹어봐야지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